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에그박사입니다. 자, 오늘 에그박사가 겨울철에 개구리와 올챙이를 만났던, 그리고 거머리를 만났던 여기 뻘 쪽으로 왔습니다. 민물 뻘로 왔는데요. 이곳에 겨울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에그박사 탐사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라서 일단 풀들은 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자,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나오는 생물들이 겨울에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거나 아니면 뭐 숨어있다고 들었거든요. 저기 뒤에는 자연인 양박사님이 저기서 또 찾고 계시는데요. 여기 하나 거머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거머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거머리 아니면은 뭐 개구리나 미꾸라지도 있지 않을까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주인이시고. 그럼 제가 여기 담아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이구, 좀 깊이 떠가지고 제가 여기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머리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그대로 주세요. 자, 이대로 주면 양박사 한번 찾아보는 작업을 옆에서 해볼게요. 자, 에그박사는 그럼 떠서 전달하겠습니다. 전달. 오늘 무조건 찾고 가야 됩니다. 이거 생물 하나라도 찾고 가야 돼요. 오늘 찾아야 돼요. 이곳에 분명히 딱 생물이 있을 것 같아요. 생물이 살기 너무 좋은 장소예요 지금. 자, 탐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에그박사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빨리 뭐요? 개구리. 어디? 개구리. 진짜 개구리. 사라라라라. 자, 요것이 무엇이냐? 요것이 이제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여기 파고 있는데 네. 옆에 갑자기 와서 숨더라고요. 겨울잠에서 벌써 깼네? 겨울잠에서 벌써 깼다고? 그 말로만 듣던 겨울잠 자고 있는 개구리를 발견해버렸네요. 자, 지금 뒷다리가 있고 엉덩이. 개구리들은 날씨가 풀리면은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짝짓기를 한 다음에 이제 알을 낳잖아요. 개구리 알을 낳는데 이 친구는 지금 겨울잠에서 깬 건지 아니면은 저렇게 조금 은둔 조금 숨어 있는 건지 잠에서 좀 깬 것 같습니다. 자, 이 개구리가 숨어 있다가 에그박사 조금씩 들추니까 위로 올라왔어요. 봄이 왔다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이 개구리들도 뭐 시기와 다르게 굉장히 빨리 이렇게 잠에서 깨가지고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자, 이 친구도 좀 빨리 깬 것 같고요. 박사님, 사람들 보면 도망가던 그 개구리가 아니고 왜 이렇게 뭐 가만히 있죠? 개구리가 죽은 척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기온이 지금 좀 낮잖아요. 날씨가 아직까지 좀 추워가지고 움직임 둔화된 것 같아요. 원래 이 개구리는 좀 올라와 있고 뒷다리 힘을 이용해서 점프하고 다니는데 이 친구는 좀 바닥에 완전 납작하게 붙어있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추워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 또 탑으로 한 숟갈 푹 떴는데요. 뭔가 또 있었습니다. 자, 이거 무슨 생물이죠? 지금 그냥 봤을 때는 어떤 생물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올려 볼게요. 자, 물에 일단 한번 씻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충도 보면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렇게 흙 속에 뻘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얼핏 봤을 때는요 굉장히 작은 해삼 같기도, 해삼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무슨 씨앗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또 꿈틀꿈틀 움직이죠. 오, 움직여. 여기가 꼬리인 것 같고요. 앞에 보면 여기가 얼굴입니다. 얼굴에 보면은 여러 가지 더듬이 같은 것도 있고, 오, 다리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 봤어요. 에그박사 처음 봐가지고 혹시 이 생물에 대해서, 이 애벌레, 이 유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배우고 가는 시간을 또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색깔은 흑색깔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진한 갈색, 먹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 정체 모를 생물은요, 일단은 다시 흙 속에 담아가지고, 원래 이렇게 흙 속에 있었으니까 담아가지고. 만두예요? 만두라뇨? 원래 만두예요? 아니에요. 다시 여기 담아가지고 있던 곳으로 놓아주겠습니다. 이 생물이 다 크면은 멸종 위기의 생물, 뭐 다른 곤충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먹고 있을 것 같은 이 두 개의 구멍을 에그박사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돌이 빠진 자리 같기도 하고요. 야, 일단 지렁이가 있었어요. 근데 달팽이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달팽이도 겨울잠을 자나요? 달팽이도 껍데기. 빈집이에요, 빈집. 자, 지금 에그박사랑 돌을 걷는 장면에서 돌을 이렇게 드셔봤는데 구멍이 나왔어요. 엄청 큰 구멍이 나왔어요, 박사님. 뱀이다, 뱀. 와, 저 정도 사이즈면요. 뱀 아니면은 두더지 아니면은 뭐라 나올 것 같은데, 두꺼비. 아, 세월을 판 것 같습니다. 지금 없네요. 구멍만 있고 뭐 생물은 없습니다.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죠. 자, 웅박사님 발견했다는 그 구멍은요 그냥 돌 틈이었나 봅니다. 장소를 이동해서
새로운 겨울 생물을 탐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그박사 이번에는 계곡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것은 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돌을 들치면은 그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에그박사가 적어도 하나, 두 개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여기 또 쓰레기가 있네. 아유, 붙여봐야겠다. 자, 쓰레기 수거도 할 겸 에그박사 큰... 이 돌이 아니잖아요. 이거 바위 아니에요? 우와! 돌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어, 쓰레기들 굉장히 쓰레기를 일단 분리 수거를 한번 해줄게요. 오, 뭐예요? 움직였어요? 네. 네, 잡아볼게요. 이게 무슨? 아, 뭐죠? 물고기인가요? 여러분, 하루살이 유충이에요. 헤엄치는 거는 꼭 물고기처럼 헤엄을 치는데 유충입니다, 유충. 제 바닥은요, 다리를 이용해서 기어다니고요. 물을 헤엄칠 때는 진짜 물고기처럼 뒤에 꼬리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헤엄을 칩니다. 하루살이 한 번에 두 마리를 떠, 이거 물 그냥 뜨니까요. 두 마리를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날씨가 따뜻해서 잘 움직이네요, 겨울인데도. 네, 손 시려요. 노란색에 여기서 뭔가를 봤다고 하시는데 집게벌레를 닮은 뭔가 있었다고 합니다. 에그 박사는 아직 못 봤거든요. 저만 못 봤는데, 여기 있다. 이건가 봐요. 요거 저 황금 색깔 몸을 가지고 있는 생물입니다. 계속 돌로 들어가는데 이거 키워가지고 손 올리고 싶어. 보겠습니다. 이야, 와, 집게벌레 닮았는데. 자, 이 생물은 강돌의 유충입니다. 맑은 물에서 살고 있고요. 이 강돌에가 있다는 거는 이 물이 굉장히 깨끗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하루살이랑 강돌에는 일급수에 산대요. 자, 일급수에 사는 반짝반짝 황금색 몸을 가지고 있는 강돌의 유충입니다. 와, 기어다녀요. 이 친구 신기한 게 유충들은요, 그 하루살 유충도 그렇고 다리가 있어가지고 바닥을 기어다니고 헤엄칠 때는 또 꼬리를 이용해서 헤엄치네요. 여러분들, 오늘 에그박사가 봄과 여름에 더울 때는 굉장히 많이 살고 있던 곳에 와가지고요, 겨울에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찰하러 왔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